만년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조선무스당 신식요리제법 임원 16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용기 1936년이고요. 32페이지 만년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이고요. 여름에 당근에 맛이 변한 술을 쓴다. 그 다음에 여기 조리법은 1. 쌀, 노룩, 물을 비율대로 잘 버무려 독에 넣는다. 2. 단단한 숯 피운 것을 속에 넣었다가 바로 꺼낸다. 3. 즉시 봉하여 한 달을 두면 초가 된다. 초를 다 쓴 후에 맛이 변한 술을 부어두면 다시 초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숯이 필요합니다. 임원 16지 서유구 1835년경 만년 초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초는 제일 진한 초로 민간에서 쓰는 간단한 방법이다. 화한삼 제도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 맛이 변한 술로 쌀, 식초, 물을 같은 비율로 모두 함께 섞어 항아리에 빚어 넣는다. 2. 빨갛게 핀 단단한 숯을 항아리 속에 넣었다가 바로 꺼내고 재빨리 항아리 주둥이를 밀봉한다. 1개월이 지나면 식초가 완성된다. 식초를 사용한 다음 맛이 변한 술이 있으면 항아리 속에 돌려가면서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숯이 필요합니다.